오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3절로부터 21절 베드로 후서 1장 13절로부터 21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해야 할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다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바로 알자.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다. 이 장막이 있을 때에 라는 말은 그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말하기를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그는 자기의 때가 끝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입고 있는 이 장막은 언젠가 한 번은 벗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언젠가 한 번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정말 내가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언제인지 임박한지 알고 계십니까? 내 날은 길 것이다. 아직은 내가 젊으니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요새는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죠. 정말 가는 것은 언제 내가 갈지 아무도 자기의 끝나는 날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장막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안다라고 한 만큼 영적으로 그는 자기 때를 알 정도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내가 언제 주님 앞으로 가게 될지를 영으로 알게 됩니다. 그 정도로 저는 깨어있기를 원해요. 그 정도로 내 영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이 마치는 때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 가는 시간이 빨라도 사명이 마쳤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다고 섭섭할 것도 없고 길게 남아있다고 좋을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뭐 100세 인생이라고 말할 만큼 길어졌어요. 수명들이. 하지만 길어진 생명을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왜 주님이 이 인생을 이렇게 더 길게 만드셨느냐라는 거죠. 전에보다 음식을 잘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시대적으로 음식을 잘 먹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장막을 길게 하시는 것은 장막이 있을 동안에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주께서 분명히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다고 했거든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우리를 일깨워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다시 오시는 것은 그때 다시 올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바로 그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자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곧 임박한 것 같은 이때에 나는 너희를 일깨우기를 원한다. 무엇을 일깨우기를 원하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이지만 반드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과 영멸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오늘날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 때가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것 같으나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주님이 천지의 창조의 대략을 써놨죠. 거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 하루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히브리어의 요미라는 단어, 날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이 될 수도 있고 365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루라는 표현으로도 기록이 됩니다. 그 말은 하루가 천년이 되시는 주님은 그 하루의 일을 천년 동안에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천년이 걸릴 일을 한 순간에 하루 만에 이루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고 그의 강림하심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든지 베드로가 떠나고 나서도 이것을 계속 기억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기억나야 된다는 건 우리가 늘 깨어서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20절과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 성경을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언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되어질 일.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과거의 일이라고 느껴지지 일어날 예언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예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함부로 사람의 생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따라서 그 성경을 하나하나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언을 기록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왜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기록했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일독이라도 하셨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으시면서 내가 뭔가 예수님을 알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성경은 우리 생각 속에서 늘 떠올라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주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나를 내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 속에서 늘 기억해서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교과서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이르게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들은 곧 나의 인생에 사는 동안에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무엇 때문에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내가 그때그때마다 결정해야 될 문제 속에 놓였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서 그 길을 가야 할지를 다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서 나 예수님 알아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 그러면 여호와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생각해요. 신약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여세요. 이제 이사야서의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우리가 봉독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 다 같이 꼭꼭 마음에 새기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전체를 말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분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약에서의 그 여호와가 막연하게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종교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부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당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우리에게 여호와, 한국말로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뜻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고, 그분만이 그 구원을 주시는 단 한 분 구원자시라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에 대해서 구원할 자. 똑같은 구원자예요. 단어가 다르겠지만 뜻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은 창조주였고 구원자였고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하여 오셨던 분, 그분이신 거예요. 그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말씀에 오셨던, 예언에 오셨던 그 여호와, 나만이 구원자라고 말해 오셨던 분이 드디어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여호와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면서 구원자임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 주셨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진멸했어요. 애굽이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의 재앙에서부터 그들을 건질 수 있는 신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망의 신, 가장 강한 사망의 신도 여호와의 구원 앞에서는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여호와만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그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뜻은 The Lord, 주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왕인데 어떤 왕? 구원하시는 단 한 분 주. 주여 하고 우리의 주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구원자만이 우리의 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태초부터 있었단 말은 이 모든 천지를 다 지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하고자 하시면 누구도 그분의 손에서 건질 자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고자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누구도 그분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시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믿는다면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 몇 가지만 붙잡아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다스리는 분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다면 나도 막을 수가 없고 주님이 날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다면 누구도 그것을 건드릴 수도 없는 그 보호하심을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얻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취해가고자 하시면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고자 하시면 누가 나를 죽이고자 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단 한 분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이 여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 그분은 이스라엘을 그 죄악에서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내어서 이스라엘 땅에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떠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여호와 앞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오직 여호와만이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지고 그들의 백성이 되어지는 자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리켜 주고자 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누굴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17장 우리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여러분들이 안다고 말하기보다 눈으로 읽고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약속하시고 이루셨는지 왜 성경이 예언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오라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마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아버지 가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누구와 함께 세우신다 그랬었죠? 이삭과 함께. 아멘. 이삭과 함께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이 나왔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분만이 거룩하신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그분만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모든 고통에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 준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됐고 그들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여 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0절의 말씀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가서 43장 10절 말씀 이사야서는 바로 신약의 요한복음과 같습니다. 구구절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전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후에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2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와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왕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증인이 되도록 그들의 입에 찬송이 되도록 모든 일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심했고 여호와를 더욱더 괴롭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왜 그들의 죄를 도말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느냐. 왜 여호와는 내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여호와를 근심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느냐. 누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위하여.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나는 너희의 구원자라 단 하나 단 한 분 구원자라는 걸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합니다. 18절에서 20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옛날 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는 옛 것에서부터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옛사람에서부터 벗어나라. 주님이 지금 무엇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들을 용서하고 너의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고 너희를 이제 새롭게 하리라. 옛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새롭게 되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죄의 사람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다 예언서입니다. 그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면 꼭 뭐라고 토가 달려요? 기록한 대로, 기록한 대로. 기록한 대로, 기록한 대로를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나타나는지. 구약에 기록한 대로, 신약에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록한 대로 오신 분이에요. 예언한 대로 오신 분이에요. 세상에 그 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죽을 것을 예언했어요. 부활할 것을 예언했어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예언된 대로 온 사람도 없고 예언된 대로 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성경에 미리 기록하시고 미리 말씀해 오시면서 다 예언으로 기록하시고 그대로 오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에 되신다는 것.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고 그 오랜 시간을 많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있지 않냐고 오늘 이렇게 별로 행한 것도 없이 이 말씀을 받게 되는 축복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인지 아십니까? 뭘 행하셨나요? 뭐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죄만 짓고 잘못만 하는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그냥 주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뿐이에요. 믿으라고. 오늘 우리 찬양 부른 거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신 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거는 그가 우격삼을 쌓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 뛰름을 당하지 않냐고 망하지도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나쁜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할 수 있다 이 찬양할 때는 뭔가 능력을 가지고 뭔가 짱짱 잘 나가는 것만 할 수 있는 그거를 바라요. 그러고는 야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떠한 고난 속에 있어도 그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전 처음에 이 말씀을 딱 읽는 그 순간에 머리에서 전율이 흘렀어요. 머리가 다 솟는 것 같았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여서 내가 이걸 몰랐구나.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토라라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 율법서예요. 그들은 늘 그 토라를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그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 토라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 토라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토라에 예언된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토라를 읽어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토라를 읽어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토라는 바로 예언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읽을 때 아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바로 우리의 구원이구나.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은 탄생하는 것부터 어디서 태어날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걸 다 기록을 했어요. 기록된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헴에서 태어났을 때 그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책을 읽었기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의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느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헤롯 왕이 다 두 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옮기셔요. 왜 애굽으로 옮기실까요? 이스라엘에서 바로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에게 갔어요. 바로 이방인은 애굽을 말해요. 애굽은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죽었을 때에 다시 나사렛 동네로 가시는 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신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어요? 야곱.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어요. 한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사건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7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부터 4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율법서,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에 기록된 모든 글들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과 고난받으실 것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이. 여기서 말한 성경은 구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사리 풀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접목을 시켜서 풀지 않으면 구약은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을 시켜서 풀어야지만 그 성경을 바로 푸는 거예요. 이야기처럼 풀면 안 돼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사건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행실이나 어떤 습성과 연결해서 말해도 안 돼요. 구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회개하는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나라가 되어져서 그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아닌 게 기록돼 있죠. 그럼 뭘 또 말하는 거예요? 예언서라 그랬거든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았다 하면서도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구나.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도 있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아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겠구나.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구약을 참 좋아합니다. 신약도 제가 이렇게 하지만 구약을 자세하게 풀게 하신 거 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왜 그렇게 풀게 하느냐? 구약을 너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율법은 필요 없어. 복음만 필요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신약만 설교해요. 신약만 갖고는 절대 제대로 된 설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신약을 읽어보세요. 다 율법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어디에 율법이 없는 게 있나요? 율법 없이 기록된 신약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더더군다나 자세히 그 구약에 있는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단 한 분의 구원자이십니다. 단 한 분의 구원자이신 그분은 단 한 분의 통치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대로 예언대로 오셨고 오셔서는 내가 기록된 대로 내가 기록된 대로 내가 기록된 대로 다 기록된 대로 예언대로 움직이셨어요. 임의로 움직이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읽으시면 발견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보에 자기 임의로 행한 행보 없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행하셨고 예언하신 곳에 가셔서 예언하신 대로 일하셨고 예언하신 곳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기록된 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가 되시고 가장 영광 받으실 단 한 분 구원이신 것을 드디어 나타내신 겁니다. 드디어 나타내신 그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치 아무 힘 없는 것 같이 죽으셨어요.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그냥 비천한 거예요.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는 바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 그 구원주가 되심을 나타낸 사건이 부활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만이 죽음에서부터 일어나시는 분 그분만이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단 한 분 구원자이심을 나타낸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타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록된 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신 일도 기록된 대로 행하셨어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죽기 위해서 태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죽으실 때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언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언을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셨어요.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셔 나의 영광의 왕이셔 나의 영광의 주시여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을 때 어떤 무릎을 꿇으시길 원하십니까? 찬송으로 무릎 꿇길 원하십니까? 통곡으로 무릎 꿇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신 구원이신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어떤 순간에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근심하지도 아니하고 염려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광의 왕 나의 영광의 주님이시니까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이루셨고 다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여 영광이시여 생명의 주시여 그 누구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두려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이깁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기 때문에 나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의 머리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아멘 그의 몸이 되지 않으면 보호받지 않습니다. 그분을 머리로 모신 자가 아니면 그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서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능력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돼서 그 자녀의 권세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가 나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읍시다. 나의 오른뺨을 때렸어요. 내가 죽었으니 가만히 있어요. 전혀 내가 분노도 안 나고 밉지도 않고 그리고 왼뺨을 또 내어놔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면 이긴 거죠. 때리는 사람이 오른뺨 때리고 왼뺨 때리고 오른뺨 때리고 왼뺨 막 때리다가 나중에 성질 나가지고 뭐 이런 게 있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겠어요?
기브업. 손 들어요. 창세기 17장에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만날 때 승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전쟁이 다 멈출 때까지. 아멘.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시간까지도 멈추게 하고, 그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주님이 해와 달을 멈춰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자와 함께 하셨습니까? 손을 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를 못 박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그와 함께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바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셔서 모든 입이 바로 그 여호와, 그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누구예요? 단 한 분 나의 구원자. 아멘. 단 한 분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이 그분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지만, 그를 시온에 두셨지만, 그를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보배로운 돌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버린 돌, 거친 돌이 되어지는 것,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니까.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영생과 영멸로 딱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머리로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평강은 일치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어야 평강이 와요. 십자가에 죽어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은 바로 능력의 왕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심을 부활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참 왕이 되신 것을 완성하는 날이 언제예요?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나는 과연 정말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서 추대하고 왕으로 모신 자만이 그때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때 가서 아유 나 이제 왕으로 모시겠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내가 이제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우고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가 의지해야 될 바로 그분이라는 걸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래서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분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분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겨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그랬어요. 아멘.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가? 순종. 그것이 능력이에요. 죽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삼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는 자가 되어질 때에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셨어요. 계시록 1장 6절 말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태초 계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진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경험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인 걸 믿는 자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바로 옳다. 왜? 나는 이거를 본 자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봤어요? 변화선상에서. 그리고 들었어요. 베드로가 직접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아들이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으로 왔는데 사람 중에 이 아들밖에는 내가 사랑할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밖에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사랑받는 아들이 되어지고 기뻐하는 아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아들인 것 같으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율법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서 그와 한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질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 듣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다 내려놓으세요. 완전히 죽으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 그냥 엎어지세요. 그분 안에 그냥 안기세요. 그분 안에 그냥 들어가세요. 그분으로 전부를 삼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주님 앞에 기쁨을 얻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피공로 아니라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이 나오겠어요? 주여 내게서 오직 예수님의 볼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게서 오직 예수님의 피의 냄새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게서 오직 예수님의 다른 것은 나타나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주의 것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비천하고 이 연약하고 이 보잘것 없는 것을 어찌 그 피로 사주시고 어찌 거룩하다 하시고 어찌 의롭다 하시고 어찌 사랑한다 말씀하시나이까.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지 기쁨받을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 그분이 나에게 알게 해주신 거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거죠.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죽었다 살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럼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육체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 하지만 생명이 있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영원히 죽는 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돈 버는 거 갖다 헌금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요. 주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물질을 선교하는 데 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그거를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질 필요하면 주시죠. 당연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땅끝까지 이루어져야 되니까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을 이루는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알고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정말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면 주님이 주세요 물질.
근데 그 물질을 내가 가지고 뭔가 세상에서 좀 잘 살고 그러면서 그 중에 일부를 선교하는데 쓰겠다 나온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사단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줬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다. 사단이 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걸 듣고 줘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준 걸로 믿게 하고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구하는 자로 만드셔요. 그것도 전해요. 더 중요한 것. 정말 내 영혼이 살고 죽음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느냐라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사람은 하나도 죽지를 않았어요. 자기 의가 여전히 드러나. 그러면 여러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들은 것을 전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언대로 성취돼서 오신 분이라는 걸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과 또 모든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확실한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주의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깨달음 어디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확실한 깨달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확실한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마치 복음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고 모든 것을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매일 것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면 그냥 편안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시키시면 일하고 안 하시면 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쉬면 돼요. 세상에 쫓아가지 말고 세상을 누리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건 자유. 정말 진리 안에 내가 거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은 항상 깨어있는 자예요. 내 영은 항상 영으로 세상을 보는 자야 돼요. 내 영은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자예요.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않는 자여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손에서 떼어놓으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 성경을 맨날 붙들고 살라고 성경을 맨날 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그만큼 묵상하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새겨지게 되죠. 생각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늘 내 법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떼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인 것을 의지하는 자는 한순간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깨어있는 자는 늘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있고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물어야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다 물으셔야죠.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은 늘 깨어서 내 안에 빛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새벽 빛이 비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내 안에 항상 말씀이 빛으로 비쳐 올라야 되는 거예요. 빛이 서서히 내게서 비쳐 올라오면 새벽에는 뭔가 잘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점점 더 보이기 시작해요. 더 자세히 보이기 시작해요.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늘 말씀이 그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푸셔야 돼요. 말씀은 처음에는 뭔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씀이 조금 더 분명해져. 더 연결되고 고리가 말씀이 고리가 열려져서 말씀과 말씀이 짝을 이루어서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전부 알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떠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그러죠. 그거를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자라나죠. 말씀을 알면서 그것이 지배되어져서 자라날 때 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기도로 이 말씀을 봉독할 때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기도로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구하고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 십자가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우리 마지막으로 16장 24절과 25절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자기 일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지체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요. 그리고 서로 머리와 연결되어 있고 또 형제와 성제가 연결되어지고 있고 각 지체가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서로 도와서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 이 연결을 고리는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로 연결되어지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건 사랑뿐이요. 피뿐이요. 그러니 여기서 나타난 냄새는 피의 냄새, 사랑의 냄새. 아멘. 이 안에서 역사하는 건 성령님. 아멘. 주님은 이와 같은 그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주님은 바로 그 거룩한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온 민족이라는 것, 모든 민족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죄인으로 타락한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믿던 자들이 타락해서 사마리안이 된 거거든요.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땅끝으로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그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정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 기록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믿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따르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누리며 만족하며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두려워 말라 하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자, 이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 아멘. 십자가가 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나의 권능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가 나의 권능이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이고 그의 강림하심이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을 나에게 주기 위함이시라는 것. 이것이 영원히 이제 나의 것이 되게 하시도록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 맞을 준비하신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